이번엔 좀 금방 돌아왔죠. 맨날 3주 막 한 달 간격이 됐는데 오늘 조금 일찍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캠핑장 가는 게 아니라 차크닉을 가요. 노지로. 차박은 못할 것 같고 오늘은 차크닉을 갑니다. 강아 지금 안 나가. 윈디 어플을 봤는데 바람이 좀 심하더라고요. 텐트 같은 거는 못 가지고 가고. 어떻게 지금 가고 나가고 싶어? 스텔스 모드로. 제가 교정을 했는데, 교정 전에도 물론 발음이 좋지 않았지만, 교정을 하니까 발음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유지장치를 여기 달아서 그런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아지씨! 아, 잡으세요. 여기가 좋을까? 여기가 좋겠다. 저는 도착을 했어요. 근데 아직 낮이어가지고 그런지 저기 앞쪽에 그 화장실이랑 편의시설이 있거든요. 그쪽에만 좀 계시고 저는 여기 안쪽 끝까지 들어왔는데 여기는 저 혼자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어떡해. 제가 진짜 오랜만에 바다를 오거든요. 아닌가? 아 그때 노을 해수욕장, 아 노을 캠핑장 갔구나. 아무튼 이쪽에 저 혼자 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먹을 걸 못 사와서 뒤쪽에 보니까 유채꽃 그 밭 완전 크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시장같이? 시장이 아니라 뭐 천막 쳐놓고 뭐 좀 파시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먹을 걸 사오겠습니다. 오늘은 세팅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에 자리만 잡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분 너무 좋아. 저번에 여기를 제가 한번 왔었는데 그때도 여기 끝까지 제가 들어왔었거든요. 화장실이랑 너무 멀어가지고 강의도 산책해가지고 가긴 좀 힘들 것 같아서 오늘은 강의 유모차를 가지고 왔어요. 유모차를 꺼내볼게요. 오메오메오메. 다 먹었어? 다 먹었어? 귀여워. 다 먹었어?
먹어? 여자분 한 분 있는데 혼자 오셨나 봐요. 우와, 모래가. 여기 모래 때문에 안 되겠다. 저기 보면 저렇게 유채꽃밭이 해수욕장에서 보여요. 그리고 저희가 가는 길은 끝이 안 보여요. 먹을 거는 사왔고요. 이제 제가 여기 트렁크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트렁크 청소하고 차박 커튼을 달아볼게요. 강이 내려가고 싶어? 여기 올라가 있어봐. 물 줄까? 다 먹었어? 이불은 그냥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왔어요. 강아! 오, 완전 부들부들한데? 있습니다. 트렁크에 걸치는 거라고 해서 샀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야?
봐봐. 이거지, 이거지 강아, 이거지 이거지. 아, 잠깐만. 여기 제가 지금까지 차박을 하면서 자꾸 머리 위에가 닿아서 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 트렁크 단을 낮출 수가 있잖아요. 이거 낮추니까 정말 굉장히 편합니다. 이걸 왜 지금 알았지? 진짜 너무 편해요. 머리 닿지도 않고 너무 편하다. 맨날 이렇게 하면서 뭐 했거든요. 근데 이걸 내려야 됐네. 축제? 여기서 닭강정이랑, 원래 닭강정만 사려고 했는데 의사소통이 잘못돼가지고 사장님이 튀김까지 싸주셔버려가지고 그냥 튀김도 사려고 했어요. 지역 경제 활성화. 근데 아까 가기 전까지는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거기 축제 가보니까 꽃마차라고 해가지고 그 말들 있잖아요. 그 말에서 꼬는 거 그게 있더라고요. 오면서 그 말들을 또 봐가지고 지금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튀김 먼저 먹고 닭강정은 이따 먹을게. 튀김 뭐로 먹지? 젓가락을 안 갖고 왔네. 우리 강지 껌 먹을까? 껌? 강아지 껌 안 갖고 온 줄 알고 누나 깜짝 놀랐다. 우리 강아지 껌이 제일 중요한데? 이건 쑥인 것 같고요. 이거는 뭐지? 인삼인가? 인삼 같고, 이거는 새우. 저 새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새우, 그리고 이거 하나는 꽃게튀김 같아요. 그리고 이거 소스. 소스는 튀김 소스겠죠? 닭강정은 그 양념이 돼 있어가지고 아마 튀김 소스인 것 같아요. 그러면 먹어볼게요. 근데 정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역시 봄, 가을은 이렇게 노지. 너무 어두워가지고 지금 조명 켜고 있어요. 너 방문? 안 해도 되나? 안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정말 너무 좋네요. 사실 오늘 금요일이라 사람들 많으면 또 괜히 왔다가 무강수행 할까봐 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길 너무 잘했어. 너무 좋아. 유치 꽃밭도 구경하고 싶은데 또 가면 말 있을까봐 약간 고민이네요. 그냥 손으로 먹겠습니다. 다 먹었어 강이? 맛있어. 오케이. 한 5시 되면 물이 찬대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이제 그때쯤 되면 해가 이렇게 약간 지면서 물을 일렁이고 약간 노을. 강이 차. 일나. 이거는 새우. 더워? 너 졸리지?
얘는 선풍기인 거 쓰면서 이제 잘 것 같아. 인삼? 도라? 도라지? 인삼인가 도라지인가? 왜 좀 달면서 쓰네요. 달면서 써. 이건 집에 가지고 가겠습니다. 집에 가지고 갈게요. 이거 약간 할쑥이에요. 약쑥. 오, 쑥 맛있다. 오.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그리고 여기서 저기 영광 대교인가? 저기 영광 대교인가? 아무튼 칠산타워랑 가까워가지고 그쪽에 대교가 있나봐요. 아무튼 그 대교까지 보여요. 밤이 되면 저 대교에서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비추거든요. 그것도 아주 예쁩니다. 아, 나 너무 좋아. 차. 큰일 났습니다. 저 배터리 충전기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보조 배터리는 가지고 왔는데 충전기를 안 가지고 와서 지금 6% 남았어요. 이제 곧 핸드폰이 꺼져요. 너무 슬퍼.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떡해.
쉬어가지고 그늘 밑에 앉아있어요. 너무 시원하지 강아?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졸려 졸려 졸려. 오 시원해. 아 너무 시원하다 여기. 차차차. 팔이 어떡해? 응? 쭈는 팔이 거기 강아지 강아지한테 붙네? 언제까지 팔 거야? 일어났어? 너무 졸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잘 잤어? 물 줄까? 우리 강아지는 사랑둥이. 우리 강아지 사랑둥이. 우리 강아지는 사랑둥이. 우리 이쁜 강아지는 사랑둥이.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가 제일 귀여워. 너 먹었어? 강아지, 깜짝이야 먹었어?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눌렸어? 내려갈래, 강아지? 응? 어, 강아지, 내려갈 거야? 아니 잠깐만 잠깐만 강아지 산책 한번 하고 집에 가자. 기다리세요. 강아지 발 안 아파? 박스에 이게 있었는데 또 제 가방 안에 이게 있던 거예요. 그래서 충전하고 영상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강이 피곤해? 아이고 우리 강아지 피곤해. 일로 안아줄게. 지금 한 7시 다 돼가는데 아직 해는 안 진 것 같아요. 강아지 오지게 강이가 많이 피곤한 것 같아. 작년 10월인가 9월인가 여길 한번 왔었는데 강이랑 그때는 강이가 아주 팔팔했었거든요.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피곤해라 해가지고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7시까지만 강이랑 누워있다가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자고? 우와, 우와, 빠른 거 봐.